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저 자신의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또 더욱이 황지일 목사님께서 나와 계셔서 제 마음에 의한 감동스럽지 않고 또 당대 제일 가는 가수인 이 박인수 교수가 또 노래를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불러주셔서 이 모임은 축사가 없고 경축사가 없어도 그저 목사님이 나와서 교회에 기도를 올리시고 박인수 교수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보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건국 기념하는 모임이 우리 김길자 선생님께서 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성적으로 오늘 이 모임을 했지만 이제 국가적으로도 큰 모임을 하겠지만 정신적 자세가 이 나라가 오늘 제대로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리바 박사의 책의 제목처럼 이승만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이승만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6.25 사변에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못 지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대한민국 없으면은 박정희도 없고 대한민국 없으면은 김대중 노무현 오늘 이명박 다 대통령 못한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굉장한 한마디입니다. 대한민국 없이 박정희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 없이 김대중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더욱이 오늘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은 이승만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이런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이 저를 밀어줘서 대통령이 되게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의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광장을 둘러보면 다 그래도 이명박에게 투표해준 사람들이 완장과 한둘 있겠지만은 생각이 좀 잘못되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다 그래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근데 오늘 이명박은 그 흐름을 끊는 건가 아니면 그걸 기승하는 건가 이게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신으로 나가야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비슷하게 타협한 것 같은 정신으로 나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아니, 박사님한테 시간 얼마 없어요. 끝내야 될 테니까 뒤에 순서가 많으니까. 근데 요새 답답한 건 말이야. 뭐 2,000명 가까이 사면을 했다. 그러면, 뭐, 뭔지 정치, 관련된 사람은 사면을 안 한다, 근데, 뭐, 했더라고요. 사면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신문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이. 그 무슨 노무현이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사면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뭔 거 아니에요? 김대중 뭐 일주기를 대단하게 한다. 이거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끝내라.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그 사이에서 말이야 쟨이 줄타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험한 겁니다. 쟨이 줄타는 거 아시죠? 높은 줄을 타면서 요거는 제대로 잡아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실용 움직이로 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상으로 나가다가는 뭐가 되는지 알아?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니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노절하는 인간이 우왕좌왕하는 인간입니다. 자기 생각이 딱 있었어. 이승만 박사가 아니 세워준 이 대한민국을 내가 대통령이 돼서 헌법을 따라서 바로 끌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김대중이 박수하지 마라. 그 김대중이 시작을 잘못한 게요. 내가 최근에 들었지만 본디 이승만 박사 무덤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썼었는데 그 김대중이 와서 건국 대통령 아니다. 그 비석을 까서 묻어놨대. 그리고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도 맞는 거지만은 만일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무슨 제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봅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인간인 걸 알면서 아니 왜 그이가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난 거는 다 해석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대통령도 물러난 사람을 왜 갑자기 국장을 하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게 민족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 왜?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니 김대중처럼 나가면 안 돼. 저희 노무현처럼 나가면 안 돼. 이승만 초대 대통령처럼 나가야 돼. 그걸 일깨워주라고 됐는데 그 사이에서 제니 줄타든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실용주의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남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저 쳐부셔야 돼. 그런 트루먼 대통령도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가 그 자유가 침해를 받으니 당신이 한국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지만 가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이들이 와서 아니 5만 몇천 명이 목숨을 버리고 아니 10만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8천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말이야. 이게 요새 돼가는 게 뭐예요? 나는 더 애석한 게 말이야. 그래도 대우의 김원중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알아요. 아직도 무슨 돈을 채내지 못해서 뭐 아주 추징금을 못 낸 게 있어서 사면을 안 한다. 나는요 분통이 터져요. 아니 그래도 조금을 위해서 그만큼 일하고 오늘 아이도 많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친구는 이번에 왜 사면을 안 하고 말이야. 노곤표에는 뭐라고 사면을 하고 말이야. 이러지 말라고 말이야. 이게